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했는데요.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이 8명까지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경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4단계까지 규제가 정해집니다. 정부의 거리두기안을 경남 지역에 적용해보면 확진자 8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80명 이상일 때는 2단계, 160명 이상일 때는 3단계를, 마지막으로 320명 이상일 때는 4단계를 나타냅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지금과 같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부터는 2명으로 모임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조정으로 경남 지역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고,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남에서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확산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개편안이 많은 부분에서 방역적 측면에서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약 2주간 이제 경과 방역 기간을 두는 문제를 지자체하고 전문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열쇠는 이제 지역민의 참여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